주말 동안 남부지방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1,500여 명이 대피하고 주택 170여 채가 침수됐는데요. 복구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. 이 소식은 안진우 기자입니다. 위쪽에서 조금씩 텀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잠시 뒤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.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일부가 가을 폭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. 비슷한 시각 주차된 차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.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살에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. 뭐 갈 수 있을 줄 알고 딱 진입했는데 그냥 시동이 꺼져버리더라고. 문이 안 열릴 수 있어서 그냥 빨리 그냥 저는 열고 나와버렸지.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진 주차장. 물에 잠겨 있던 차는 폐차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차들은 뒤엉켜 있습니다.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떠밀려온 차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. 마을이 침수돼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던 경남 김해시의 한 마을. 방안까지 들어찼던 물과 함께 밀려온 진흙은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. 경남 창원시에선 한 4층짜리 빌라 옹벽 50m가 무너져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고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미 옹벽은 앞으로 넘어져 있고 우리 집 쪽이랑 201호가 옹벽이 무너지가 유리창이.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경남 창원에 529.4mm 등 경남과 전남 곳곳에 400에서 500mm 안팎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. 이번 폭우로 부산과 경남, 경북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1,500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 170채가 침수됐습니다. 또 농가 밭 등 4천여 헥타르, 축구장 5,600개 넓이의 농경지가 침수돼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.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.